외계인. 사전적 의미로는 지구 외의 행성에 존재하는 지적인 고등 생물체를 말하는데, 특히 영화 속 자주 등장하는 외계인을 우리는 에일리언 혹은 ET. 자, 지금부터 에일리언, ET, 외계 지적 생명체 등 다양하게 불리는 명칭을 우리는 외계인이라고 할게요. 우리는 외계인을 찾기 위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고 있어요. 텔레비전, 라디오, 휴대전화 같은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수신하여 지구 밖 외계인을 찾는 과학적 작업을 SETI라고 한대요. SETI 프로젝트 두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오즈마 계획,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아득히 먼 공상의 나라 오즈의 여왕 오즈마의 이름을 딴 것이에요. 오즈마 계획은 태양과 비슷한 두 개의 별에서 외계인이 보내는 전파를 찾으려던 계획이에요. 이 계획을 시작으로 외계인이 지구로 보내는 전파 신호를 찾는데 관심이 시작된 거죠. ATA, 폴 앨런이라는 사람을 아나요? 그럼 빌 게이츠는요? 폴 앨런은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공동 창업한 사람인데요. 기존 전파 망원경과는 다르게 앨런이 투자한 ATA는 오직 외계인을 찾는데 전파 망원경을 42대나 사용하는 계획이에요.